조별 예선 통과하는 그 마지막 세 경기째가 네.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또 우리는 지금 사실상 초반 분위기는 안 좋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예. 그래서 마지막까지 약간 좀 긴장이 풀린 분위기를 공략을 했으면 네.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예측했습니다. 그거는 업사이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. 오. 제 2부심이 네. 조금 약간 잘못 본 것 같아요. 아. 네, 하지만 그래도 VAR을 통해서 네. 딱 득점으로 되는 순간 이제 역시 우리 한국은 살아있다. 예. 죽이지 말아도 뭐 사실 축구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. 우리 얼마만큼 뭐 겁을 먹고 뭐 이럴 필요도 없고 네. 준비하는 것만 잘하고 네. 어제 보여준 그 선수들의 그런 이런 승리에 대한 의지, 투혼, 예. 예, 이런 한국 축구의 또 장점이지 않습니까? 예. 이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해 예. 가면서 네.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개선한다든지 좀 장기적으로 네. 뭐 그러면 충분히 독일이든 브라질이든 뭐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. 정말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보다 네. 한층 좀 성숙된 경기를 보여준 것 같아요. 네. 예, 되게 그때는 좀 약간 좀 뭔가 낯설었는데, 지금은 분명히 그런 팀의 축으로서, 중심 축으로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, 그리고 정말 책임감. 네.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,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중요할 때 또 보여주고, 앞으로 우리 축구 선수들에게 좋은 롤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지 않을까 싶어요.